안녕하세요. 찰스 살림입니다. 주방에서 스테인리스 냄비를 비롯해 스테인리스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잘만 관리하면 깨끗하게 보이고 수명도 굉장히 길다는 게 장점이죠. 냄비가 코팅팬일 경우에는 코팅이 벗겨질 경우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스테인리스 냄비는 그에 비해 굉장히 수명이 오래가죠. 냄비 말고도 각종 조리기구 등의 스테인리스 제품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잘 이용하는 스테인리스 제품인데 사용하다 보면 제품에 얼룩이나 때가 끼고 누렇게 변하고 더하면 시커멓게 탄 자국이 보이죠? 이런 스테인리스 냄비들 세척을 위해서 매일 철수세미로 팍팍 문질러 닦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사용할 때마다 일반 수세미로 대충 닦다 보면 더러운 자국이 쌓여서 더욱 닦기가 힘들어지죠. 스테인리스 전용 수세미나 클리너 등으로 사용하면 꽤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바쁜 시간에 세척하기 귀찮을 때 그냥 담가 놓으면 때가 불어서 가볍게 설거지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과탄산 소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스테인리스 제품 이것저것 다 모아보고 이 정도 다 당길 수 있는 게 싱크대라서 싱크대에 넣기 위해 싱크대를 비닐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 스테인리스 제품을 넣어주세요. 여기저기 얼룩과 때가 보이네요. 누런 것도 보이고요. 구석구석 닦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담가 놓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제품을 전부 담가 놓은 다음 과탄산 소다를 뿌려주세요. 그 다음 뜨거운 물을 전부 담길 만큼 부어주세요. 그러면 거품이 쫙 하고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러고 나서 저는 보통 방청소나 마트를 갔다 와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더욱 잘 벗겨지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 막은 배수구 구멍에 비닐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수세미로 물 세척해 주시면 힘 안 들이고 세척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수세미로 가볍게 세척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과탄산 소다로 담가주고 세척해 주는 것 같아요. 깨끗한 스테인리스 제품이 된 것 같아 개운하네요. 좀 더 편하게 스테인리스 제품을 세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